1962년 미국의 도시계획자 제인 제이콥스는 자신의 저서 미국 대도시의 삶과 죽음에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셉테드의 개념을 제시했다. 자연적 감시란 조명 배치나 가로수 관리 등을 통해 시야를 넓힌 뒤 범죄 활동이 발각되기 쉽게 만드는 것이다. 자연적 접근 통제는 도로나 울타리, 조경시설 등을 통해 사람들의 이동을 유도하고 범죄 목표물에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교도소 같던 과거의 학교 담벼락과는 달리 최근의 학교들은 담장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 꽃밭이나 관목, 조경시설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역을 구분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영역성이란 실질적이거나 가상적인 경계를 조성해 지역에 대한 정당한 이용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게 된다. 활동 활성화는 공공장소에 대해 시민들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하여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자들은 배제되고 올바르게 사용하려는 이들은 안정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깨끗한 화장실, 운동기구 설치 등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지관리란 시설이나 공공장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관리가 안 돼 황폐해진 지역은 오히려 슬럼화를 유발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2005년 부천시에서 최초로 셉테드가 적용되었으며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셉테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동네에서도 언제부턴가 골목골목에서 안심 귀갓길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위급시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서로 연결이 되고 경찰서는 비상벨 위치를 알고 있으니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약 악당이 불손한 의도로 피해자를 공격하려는데 피해자는 악당을 따돌리고 달려와 비상벨을 터치하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버티면 되는 것인가? 디펜스 게임인가? 애초에 위급 상황이면 비상벨을 누를 수 있을까? 비상벨을 누를 수 있으면 그것이 위급 상황이 맞는가? 아니면 상황 발생 후가 아닌 예방적 범죄자 위협용인가? 아니면 악당이 있을 수도 있으니 미리 가드를 소환해서 가자는 취지인가? 그것은 비상벨이 아니라 휴대폰으로도 가능하지 않나? 어느 순간부터 벽화가 없는 마을보다 벽화가 있는 마을이 더 많아진 것 같고 네 걸음이면 충분한 횡단보도에도 바닥 조명이 설치되었으며 왕따 문제는 어디 가고 초등학교 울타리에는 흡연의 심각성만을 경고하고 있다. 이 지역과 그 지역은 여건이 다른데 그 지역의 성공 사례를 이 지역에 그대로 덮어씌운 느낌이 있다. 없는 것보단 좋겠지만 어쩐지 고민이 부족한 것도 같다.